단돈 2만 원. 말도 안 돼. 방어에 살아있는 신선함에 한땀한땀 20년 경력 사장님의 손길이 더해지면 명품 방어회로 탄생합니다. 어, 짜잔. 네. 가보고 싶네요. 초장, 쌈장, 간장에 고추냉이. 저는 지금 김장. 이거 이렇게 깔고 먹으라고요? 어, 많은 거 주시네. 저 신문도 어제 신문이죠. 이제 이 회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안으로 말고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수변공원에 앉아 바다를 보며 먹는 회. 이게 진짜 부산 민락동을 즐기는 방법 아니겠어요? 예, 저기만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미국. 미국 시애틀. 시애틀. 오노, 오노가 사는 동네죠. 미국 시애틀.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 맞으며 먹는 회. 그 맛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독특한 사람인데 어떻게 만들어 할? 독특한? 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어하려고 했는데 영어를 못하게 해서. 아, 네. 민락동의 밤이 찾아오면 낭만의 1번지 부산의 진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횟집, 횟집, 횟집. 낭만의 회가 빠지면 섭섭하죠. 가족, 연인, 친구 할 거 없이 손에 회 한 접시 들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곤했던 하루의 피로도 회 한 입에 날려버립니다. 손에 회 들고 한 입 딱 싸서 나왔어요. 싸고 맛있는 회에 좋은 사람들까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것이 낭만이고 추억이겠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기타 치고 노래도 좀 한 거 할 수 있고 밖이니까 야외니까 그런 맛에 회 예. 먹고 싶으면 여기서 먹어야지. 저희 대학생 같은 경우 돈이 없으니까 예. 횟집 가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부담스럽죠. 분위기랑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따로 안주가 없어도 광안대교 안주로 용돈이 부족해서 회를 먹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야. 저도 광안대교 야경을 품은 밤바다를 친구 삼아 아 아름답네요. 주섬주섬 아까 받은 신문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 잡으셨어요. 혼자서? 네. 아이고. 방어. 영어로는 디펜스죠. 아. 네. 방어. 이야. 어, 맛있다. 김동성 씨. 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살아 숨쉬는 부산의 맛보러 민락동 횟집거리로 퍼뜩 오이소.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갈 데가 정말 많아요. 네. 네. 싱싱한 방어와 그리고 서비스를 주시는 멍게와 개불. 정말 부산에 가면 민락동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정말 저렴한데요. 네. 가족, 친구, 연인 모두 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 민락동으로 저 김동성이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뭐 당장 떠나보고 싶네요. 김동성 씨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올림픽 때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하면은 맛있는 거 먹어서도 또 좋고 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교육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는 EQ, SQ, CQ가 높은 아이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3Q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을 다닌 아이일수록 긍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체험여행을 통해 공감지수 능력을 높이는 게 인기라는데요. 우리 아이의 공감인지 능력 높이는 체험여행 알아볼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적 자질이 높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함께 어울리는 능력을 말하는 사회성 지수 SQ.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가족 캠프가 열렸는데요. 아이에게 역할을 부여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가족여행은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대요. 엄마! 나무가 좋았어! 나무가 좋았어! 땡큐! 아이 고마워!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근력 운동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옆 캠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면 또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고정관념을 깨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힘, 창의성 지수 CQ.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디지털 수족관에는 재미있는 창의성 여행이 인기인데요. 이 버려진 장난감들을 분해해서 아이가 상상하는 장난감으로 다시 만드는 거래요. 재밌어 하겠죠?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랑 이게 팔이고요.